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비평문 쓰기입니다. 아, 비평문을 쓰기 전에 우선 비평문 왜 쓰는지 본인이 설득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비평문 써야 되는 이유, 좋은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시 전공자예요. 대학에서는 시를 전공했습니다. 어떤 시 한 편을 소개를 한다는 거는 멸종위기종인 나비를 소개하거나 새를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는 지금 계속 사람들 쓰고 있지 않아? 시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있건 없건 요즘 사람들이 시를 안 읽잖아요. 안 읽으면 생산이 돼도 그거는 멸종하고 있는 거예요. 희귀종인 거예요. 내가 안 읽고 안 기억하면 그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거예요. 책도 똑같습니다. 책 많아요. 독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서점에 가면 책 많습니다. 그런데 책이 사다가 내 서재에다 꽂아놓는다고 해서 내 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이렇게 책이 많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그러면 뭐 책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는 게, 돈을 지불하는 게 내 책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읽어야 돼요. 읽고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서재에 꽂아둬야 그 책이 내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오글거리는 얘기긴 한데 제가 20년 전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가 내 세계 안으로 날라들어왔어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그 순간은 막 오글오글했거든요. 근데 이게 존재의 방식이에요. 뭔가가 날라서 혹은 쏘아서 뭔가 헤엄쳐서 내 세계에 안착을 해야 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책을 밖에 물질로 있는 책을 내 세계 안에 내 영혼의 서재에 딱 꽂아서 내 책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한 글을 쓰는 겁니다. 독후감하고 서평, 비평문 이런 게 바로 그 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돌아왔는지 이해가 되세요? 비평문이나 독후감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글이라고 보다는 책을 위해서 존재하는 글이에요. 책이 있고 이 책에 대한 나의 글이 있으면 이 책이 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쓰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아, 내가 비로소 문자라고 하는 어떤 남의 생각을 쌓아놓은 더미를 헤쳐서 그 안에 내 보물을 찾아서 건져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한 대학생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책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열심히 읽으려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전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읽긴 읽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대체 뭐지? 그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뭔가 대충은 알겠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답답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답답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탓을 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 책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아는 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저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책을 독자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책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어느 부분이 나한테 훅 들어왔어. 그 부분을 붙잡고 가시면서 읽는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해했던 부분, 나한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깊숙이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는 몇 페이지를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여기서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야.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서평 쓰기는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진짜 독서는 서평을 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서평을 써두면 따라오는 이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은 반드시 내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심지어 저는 제가 쓴 책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평을 쓰고 그걸 탐구해 보면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기억이 생겨요. 그 순간 기억의 유지기간, 유효기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써놓은 것도 잊어버릴 시간이 돼도 아, 내가 이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네,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었네 라는 것을 서평을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독후감을 떠올리실 거거든요. 독후감하고 서평을 조금 차별적으로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독후감을 서평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급이 낮은 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독후감은요, 영혼을 성장시키는 글이에요.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었더니 나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라는 것을 적어내는 게 독후감이에요. 책을 읽었더니 내 심장이 뭐라고 대답했어, 이 심장의 말을 쓰는 것이 독후감입니다. 서평은요, 조금 독후감보다 조금 더 어른 영역, 조금 더 이지적인 영역, 조금 더 지적인 영역, 심장의 말을 베이스에 깔고 나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라고 하는 거예요. 독후감은 only one, 나를 위한 글쓰기, 나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나의 성장을 위한 글쓰기. 서평은 only one이 아니라 우리 다수를 위한 글쓰기, 공동체를 위한 글쓰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책, 이 글을 볼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글쓰기라는 거죠. 그런데 서평을 쓰려면 독후감 상문을 잘 쓴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독후감 상문에 너무 빠져 있으면 서평 쓰는데 상당히 불리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을 드릴게요. 서평은 반드시 독후감 상문적인 어떤 성격이 존재하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독후감 상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선 책을 내가 왜 읽게 됐는지 이유를 쓰고요. 그리고 책 줄거리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소감을 붙여서 독후감 상문을 완성을 합니다. 이것도 서평에 고스란히 들어가요. 내가 읽은 거, 줄거리, 그 다음에 거기서 느낀 점, 이런 것도 서평이 들어가는데 단 서평은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서평은 독후감 상문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내가 보았노라, 즐겼노라, 느꼈노라 이 세 가지만 쓰면 그건 서평이 아니에요. 서평은 비판, 비평, 장점, 단점, 분석과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독후감 상문은요 사전조사 안 해도 쓸 수 있는데 서평은 사전조사를 해야 돼요. 저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서평, 책을 평가하는 글입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있어야 돼요. 분석이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으려면 내가 뭔가를 많이 보거나 생각을 했거나 조사를 했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는 독후감이 적절한 거고요. 조금 어른이 돼서 내가 조금 책 좀 읽었네, 책 좀 깊이 읽고 싶네 라고 할 때는 서평이 더 적절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서평은요 의외로 배우기가 쉬운 글쓰기예요. 서평은 장르 글쓰기거든요. 장르 글쓰기가 뭐냐면요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는 사람도 아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 읽는 사람도 아 당신들이 이런 내용을 예상하고 들어올 거야 라고 쓰는 거예요.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사이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약속이 있는 게 장르예요. 서평은 읽는 사람에게 이 책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여긴 주목해야 되고 여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서평을 찾으러 들어오고 그걸 아는 사람이 서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장르 글쓰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르 글쓰기의 문법을 조금 간략하게 도식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만 잘 들으셔도 서평을 쓰실 때 큰 두려움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하얀색 종이가 두렵습니다. 그럴 때는 일종의 튜토리얼처럼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지형도를 알면 좀 편하거든요. 서평의 튜토리얼, 서평의 전체 윤곽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글은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누시고요. 맨 앞에다는 당신이 조사한 걸 쓰세요. 당신이 느낀 게 아니라 당신이 조사한 거. 뭐에 대해서 조사한 거? 이 책에 대해서 조사한 거, 저자에 대해서 조사한 걸 쓰세요. 자, 이게 책이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실 때 우선, 자, 보이세요?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요. 제목 보이시죠? 제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제목을. 책을 읽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 책 제목, 그리고 이 제목이 가장 중요한 질문거리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써있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써있다고 쳐요. 그러면 뭐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지? 기술은 뭐지? 라는 것을 머리에 퀘스천 마크와 함께 이 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책은 미궁이고 우린 지금 들어가요.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유일한 실타래를 풀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실타래가 바로 책의 제목입니다. 왜 그러느냐? 책의 제목은요, 이 책이 다 완성되고 디자인까지 다 끝난 다음에 얹어져요. 최종 제목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면 저 사랑은 무엇이고 기술이 무엇인지 이 책을 압축하는 최종 보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읽으시면서 그 힌트를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제목에 주목하시라. 두 번째, 짜잔! 펼치면 여기에 항상 뭐가 있느냐면요, 사람,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기 마련입니다. 저자 소개를 반드시 읽으세요. 책 읽기 전에. 저자는 누구냐? 이 책을 만든 정신체입니다. 책 읽는 건 뭐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 사람이 예전에 죽은 사람인지,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내 옆 동네 사람인지 알아야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이력, 정보를 충분히 읽으세요. 이게 부족하면 서치를 해서 더 읽으세요. 그리고 앞 페이지 여기 넘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특히 번역본이나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인 경우에는 카피라이트라고 써 있어요. 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요, 1956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카피라이트에 써 있어요. 무려 70년 정도 전의 사람이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책을 읽기 전에 얘를 먼저 탐색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에 제목을 보시고, 저자도 보시고, 카피라이트도 보시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시는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셜록 홈즈의 마음으로 추측을 하세요. 아, 이 목차에서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 아, 이 목차에서 클라이맥스는 어디구나. 아, 이 목차에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목차는 크게 두 개의 계열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기승전결 혹은 병렬구조입니다. 미리 이렇게 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보고 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책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책 뒷페이지 여기에 보면 책에서 중요한 구조를 뽑았다던가 이 책의 장점을 추천사로 달아놨어요. 이런 것도 읽으시고, 번역본이라면 옹기니의 말 혹은 번역자 후기, 역자 후기 이런 것들, 시집이라면 해설, 소설도 역시 해설 같은 것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좀 빨리 읽어야 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오히려 이런 사전조사에 공을 들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누수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자, 이 책을 누가 썼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나서 서평을 쓰시는 거예요. 서평의 앞부분에 당신이 느낀 걸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사한 것들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사랑의 기술이 여러 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잘하는 어떤 사랑의 기술을 써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설로 사랑의 기술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전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에리 프롬이 1956년도에 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야. 그 원 제목은 The Art of Love, Loving이라고 하는 책이야 라고 알려주시고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내 서평을 읽는 독자들, 나의 글의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중반은 줄거리로 시작합니다. 자, 이 책의 줄거리 혹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책의 내용 요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서평을 좀 써본 사람, 좀 읽어본 사람 다 직감을 해요. 아, 앞부분이 끝났구나. 이제 중간 부분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사인이에요. 이제부터 이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겠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이런 얘기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한 소년이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줄거리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줄거리 요약을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안 하셔도 아, 줄거리 요약이구나 라고 알아봅니다. 주의사항, 서평 쓰실 때는 줄거리 요약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으면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할 분량이 줄어듭니다. 줄거리 요약은 간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서평을 쓰시려면 이 책을 장악을 하셔야겠죠. 장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셀프 점검하려면 요약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책이 굉장히 복잡한 책인데 내가 한 문단으로 깔끔하게 요약을 했다. 이 책을 아주 잘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요약을 시작했는데 지지부진 계속 이어져. 그거는 내가 이 책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장악을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약은 짧고 굵게, 분명하고 깔끔하게 한두 문단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이 본격적으로 진검승부입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을 읽으면서 주목할 부분,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딱 세 부분 찾으세요. 다섯 개 찾으면 안 돼? 열 개 찾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찾으실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중요하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바람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르셔야 돼요.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발췌를 하세요. 그게 바로 직접 인용 부분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아마 책을 요만큼 페이지를 사진을 찍으시던가 아니면 옮겨서 적으실 겁니다. 자, 뭔가를 발췌를 하시고 직접 인용을 하셨으면 그게 왜 중요한지 쓰세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평의 중심이에요. 머리, 가슴, 배로 친다면 가슴. 처음, 중간, 끝으로 친다면 중간이죠. 정리하자면 앞부분에는 작가와 책에 대해서 조사하신 거, 중간에는 줄거리로 시작해서 특징, 그리고 직접 인용 혹은 발췌할 부분.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끝에 해당되는 거는 이 책이 그래서 어떤 책인지 총평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별 다섯 개 중에서 별 몇 개 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읽었던 소설보다는 좀 재미가 없었어. 지난번에 네 개라면 얘는 그럼 세 개 반을 줄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딱 시의적절한 책이야. 나는 이 책이 너무너무너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네 개 반, 별 다섯 개를 줄래?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한테 별점을 매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어떠어떠한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어떠어떤 점에서 긍정적이다.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총평을 내리시고 플러스 알파.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할까요? 라고 쓰시는 거예요. 나같이 지금 막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나처럼 지금 번아웃이 온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추천 대상과 추천 이유를 적어주시면 마지막 결론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서평의 가장 흔한 패턴인데 여러분들은 변주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추천 대상을 좀 미리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줄거리를 좀 앞부분에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종이하고 여기 본드 이렇게 풀하고 이렇게 글자 잉크하고 만들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문체, 삽화, 각주, 그래프, 그림, 통계, 번역 모든 게 다 책의 구성 요소예요. 누군가가 밀어낸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책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이 풀꽃 같은 책을 세상으로 밀어냈는가? 꽃은요, 밑에 뿌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줄기가 영양분을 밀어 올려줘야 꽃이 피는 거예요. 얘한테도 안 보이는 뿌리와 줄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책이 나타난, 이 책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저자의 세계관, 저자의 생애, 저자가 공부한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책은, 이 책은 그냥 뿅 하고 있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저자라고 하는 토양에서부터 시대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어떤 배경으로부터 밀어 올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 걸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이는 건 남들 눈에도 다 보인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너머에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세계 3대 환상 소설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기억하실 거예요. 톨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톨킨이라는 사람은 이 반지의 제왕을 썼는데 자, 그냥 여러분들이 영화 반지의 제왕 혹은 소설 환상 소설 반지의 제왕을 보면 와, 난쟁이도 나오고 요정도 나오고 무슨 오크족도 나오고 마법사도 나오고 무슨 저렇게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갖고 아주 그냥 그 CG가 난무한 그런 되게 이상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톨킨의 생애를 알고 보시면 좀 달리 보여요. 톨킨은 직업은요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한국어 연구하는 국어학 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시기가 전쟁의 시대였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 22살, 20대 초반이었는데 참전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아들이 참전을 해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이 세계대전이라는 게 1, 2차가 본인 인생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때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전쟁이 터졌다는 이제 이야기가 들리면 이분 어떻겠어요? 자기가 20대 때 1차 세계대전 참전했는데 그 참호에서 너무너무 참혹한 그 일을 겪던 그게 떠올랐겠죠? 아들이 또 가 있으면 아들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라나 너무 걱정이 되겠죠? 이 마음 속에 전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거죠. 반지의 제왕은요 사실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세계 대전의 이야기예요. 보시면 그 세계관이 난장이, 호빗, 인간, 요정, 뭐 트롤, 오크, 마법사 다 총출동해서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전쟁을 시작하는 게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살았던, 경험했던 그 시절의 세계 대전이 소설 안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프로도라고 하는 캐릭터가 막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가면서 절대 반지를 가지고 가갖고 나중에 절대 반지를 파괴하고 DN 끝나는데 이렇게 돼야지만 이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속에서 전쟁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종전이 되어야 본인 이 삶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건 정말 처절하게 쓴 거구나. 저 사람이, 저 저자가, 작가가 살려고 쓴 거구나. 20대의 본인과 젊은 아들이 저 안에 같이 들어있구나. 이 사람이 이걸 진심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의 제왕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 조사하시고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 책이 언제 태어났지? 어떻게 태어났지? 라고 하는 것이 책을 깊이 읽고 잘 읽고 오래 읽고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보통의 일반 독자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좀 어마무시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비판적인 점을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판할 거리를 찾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점을 쓰면 왠지 내가 블랙 컨슈머 같고 나쁜 사람 같고 라고 하는데 서평 쓰실 때 단점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유용할 만한 팁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다는 엄마의 빙의하면 참 쉽습니다. 자, 저희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져왔다고 쳐요. 정말 이제 좀 착하고 좀 너그러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나, 이거 성적이요? 성적이구나. 아, 그런데 국영수가 좀 아쉽네. 이렇게 어느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가장 전형적으로 단점을 이렇게 살포시 지적할 때 하는 말입니다. 조금 세게 지적을 해볼까요? 이 책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성적이야? 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약간 납득이 버전? 수긍할 수 없어! 약간 이런 거는 조금 강하게 단점을 찾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버전, 좀 더 스마트한 엄마 버전입니다. 어머나! 학원 다녀야겠다. 수학학원에서 언어학원을 다니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한다면 더 좋은 저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저 여자는 굉장히 이상한 학부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책의 경우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단점 찾는 굉장히 루틴하게 많이 쓰는 워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뭔가 텍스트를 읽고 글을 쓰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서평을 써와 주세요 라고 하는 과제를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책 이렇게 두꺼운 거 읽고서 좀 길게 써와 라고 하니까 부담이 좀 되긴 하죠. 근데 이 경험이 학생들한테 반드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전 알아요. 그리고 서평 쓰기라고 하는 과제는 대학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과제의 형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수업에서 가르쳤고 그것만 알아, 딱 거기까지만 알면 돼 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바탕으로 너가 더 스스로 알아봐, 찾아봐, 공부는 도서관에서 더 해봐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들 갖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도서관에서 책 찾고 자료 찾고 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게 공부의 왕도고 정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책 참 좋아 읽어봐 라고 하면 애들 안 읽거든요. 한창 지금 젊을 때잖아요. 그래서 무섭지만 힘들겠지만 서평 과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로 어떻게든 이걸 읽고 한번 써봐. 아주 깊이 있는 심의 동굴을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다음에 텍스트 읽기 할 때 훨씬 유용할 수 있어요.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인생책을 꼭 네 권은 in my pocket 해도 이게 너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여러분, 여운우이라고 하는 전래 이야기가 있어요. 여운우이가 막 쫓아와요. 그때 주인공이 도망갈 때 병을 세 개 쓰죠. 하얀 병, 빨간 병, 파란 병, 이렇게 호리병을 세 개를 써요. 그 세 개의 호리병이 주인공을 여운우이로부터 살 수 있게 도와주죠. 내가 in my pocket 한 좋은 책 네 권이 너에게 호리병이 될 거야
너는 호리병을 4개를 챙겨서 졸업을 하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친구들이 나중에 면접을 보거나 사회에 가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흔하게 하는 게 이런 책 읽어봤어? 혹은 이런 상황에서 추천할 만한 책은 뭐야? 당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전공에 관련된 책 2개, 문학적인 책 1개,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책 1개, 혹은 철학책, 이렇게 골고루 내가 비장의 카드로 내 마음속에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당황하지 않고 나의 카드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책들은 여러분들이 8학기 동안 혹은 그 이상 학교를 다닐 동안 쓰는, 과제로 쓰는, 서평문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 내 주머니에 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평 쓰라고 할 때 반가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 안 반갑겠죠, 솔직히. 그렇지만 In My Pocket에서 이 친구들이 네 권의 책, 다섯 권의 책,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그 책들을 가슴에 품고 졸업하기를 저는 기원하는 거예요. 서평을 쓰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남게 됩니다. 깊이 읽기가 가능해요. 서평 쓰라고 하는 과제가 여러 번 나올 텐데 그 중에서 In My Pocket 할 책을 골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깊이 들어온 것 중에서 내 인생의 책을 고르세요 라는 겁니다. 따로 하려면 너무 힘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 기회를 활용하라고 하는 거죠. 서평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을 내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만들어주는 글이 서평이거든요. 우리는 서평을 사실은 쓰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책도 많이 읽고 잘 읽고 싶은 마음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쁘고 지치고 번아웃돼 있고 힘들고 해서 못 쓰고 못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녹아드는 독서와 서평의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여러분, 책하고 가장 반대에 있는 게 핸드폰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핸드폰 메모 기능을 활용하시면 서평에 간략한 서평을 쓰실 때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도 없고 책하고 나하고 핸드폰만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짜투리 시간, 짧은 시간, 10분, 뭐 20분 날 때 책을 읽고 어떤 마음에 드는 워딩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핸드폰 메모장에 얼른 받아 적어둡니다. 혹은 사진을 찍었다가 집에 가서 그거를 옮겨 적기도 해요. 그렇게 구절부터 시작하세요. 의외로 한 사람의 그냥 무심코 던진 한 문장의 말이 나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우연히 만났던 책의 한 구절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삶의 이정표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우세요. 아주 예쁜 돌을 줍듯이, 낙엽을 줍듯이 주워서 핸드폰에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싹 모아놓고 같이 보세요. 그 책에서 여러 구절을 잡아내셨으면 그 책은 여러분한테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 아, 여긴 구절을 굉장히 내가 많이 건져냈구나 했으면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서평을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평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 책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